아, 우리 승윤이는 뭐 실력적으로 뭐 에이스긴 하지만 코치님이 또 승윤이를 분석해 온 게 있어요. 네. 경기 후반에 마음이 좀 급해져서 포핸드 치는 박자가 빨라지고 빨라.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진짜 그냥 연습 랠리를 하면서 진짜 시합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. 너무 편안하게 잘 돼요. 근데 실제로 시합만 하면 잘 기다리던 것도 못 기다리고 먼저 막 몸 나가버리고 급해져요. 미쳐버리겠어요 정말. 이게 선수들도요 연습할 때 다 잘 쳐요. 다 잘 쳐요.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. 선수들도 나 연습할 때 이게 되는데 왜 안 되지? 이러면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돼요. 맞아. 그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지? 상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팀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. 상대랑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나와의 싸움보다 상대와의 싸움. 그렇죠.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상대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거를 읽기 바쁜데 자꾸 내 잘못으로 하면 그건 연습이에요. 아,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아... 본인 스스로는 너의 멘탈을 어떻다고 생각해?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멘탈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주변 환경에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. 맞아, 예민하니까. 네,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거나 바닥이 너무 뻑뻑하고 바닥이 너무 뻑뻑하다거나 조명이 너무 세서 시야가 그래요.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이런 저도 그래요, 저도. 조명 반사 때문에 공 잘 안 보여. 바닥 너무 빡빡한데?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?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. 그냥 받아들이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. 네, 받아들여야 돼요. 그럼 그래서 뭔가 불리한 것 같잖아.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만약에 따라잡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걸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맞아. 어쩔 수 없다. 이거 어쩔 수 없다, 이거는. 맞아, 근데 환경에 저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되게 안 좋은 거다. 근데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.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. 아, 맞네. 상황을 잘 받아들인 건 좋고 그다음에 많이 일타가 잡았다고 했잖아요. 그거를 조금씩만 줄이는 네.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, 그죠? 어쨌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더 보강해서 훈련하면 되죠, 뭐. 네. 파이팅 하고 파이팅! 우리 다음 연습 때 보자. 알겠습니다. 민호 대박! 대박! 좀 심리적으로 뭐 고민이 있거나 일단 고민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제 전설의 강호팀 하면은 강호동이 팀장으로서 네. 뭔가 든든한 버팀목 느낌이 딱 있거든. 네. 근데 난 그렇지가 않아요, 아직. 어, 왜요? 아, 전혀 그냥 나이만 제일 많지 뭔가 실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한데 팀장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. 아, 나 팀장 그만둘까 봐요. 아, 팀장으로서 지금 너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팀원들한테 해줄 말도 없어. 나보다 더 잘해, 다. 잘했어. 아, 진짜 잘했어. 촬영하면서 맨날 지내. 아니, 연습하면 되지. 근데 좀 괜찮지? 네. 그게 다야. 자, 다음 선수. 아, 이런 거 비싸면 안 되는데, 아. 아, 너무 어려워, 컨트롤. 아, 저거 드라이브 안 되나. 너무 어렵네, 이거. 와. 가수의 리더는 해봤지만 이런 운동 팀원의 무슨 팀장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, 저는. 뭐 막상 탁구만 좋아갖고 한다고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팀장이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, 아직. 솔직히 저도 지금 주장인데 뭐 실력이 좋고 뭐 내가 탁구를 잘 치고 이래서 팀장이라는 그 명칭이 아니더라고요. 지원 팀장님이 조금 더 넓게 보시잖아요. 다 챙겨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팀장이지 그런 건 잘하시잖아요.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설정을 해주시니까 저는 코치로서 좀 든든해요. 제 스스로가 저를 못 믿고 있어요, 지금. 그 부담감이 더 커요.